나는 마음의 변덕이 왜 이리 심한지 모르겠다. 오늘도 어딘가로 가다가 갑자기 예산의 예당옷길을 드라이브 하고 싶어졌다. 가끔씩 오기는 하지만 오늘은 완전 변덕기가 발작을 해서 뜻하지 않게 드라이브 하는 것이었다. 여기 예당호의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3.7배나 되고 둘레 길이는 40km나 되니 그 규모는 미루어 짐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한국관광백선에 이곳에 있는 예당호 출렁다리가 선정되었단다. 예당호 출렁다리가 한국관광백선에 선정된 지도 여러 해 지났는데 지금도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는단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 모노레일도 이곳에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는데 단단히 한 몫을 한단다. 여기가 바로 예당호 출렁다리, 바로 현장이다. 저 출렁다리는 402m 길이에 64m 높이란다. 여기는 출렁다리가 한 바퀴 도는 그 종점이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가? 이곳에 오붓이라는 아담한 카페도 있다.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주는 주인장 한여사 그리고 이쁜 희경씨가 오늘도 반갑게 맞이해준다. 이곳도 다른 곳처럼 손님이 직접 셀프 배달하지만 나한텐 커피를 꼭 손수 배달해줘. 고맙지만 옆 사람들 눈치 보일 때도 있다. 문 열고 들어올 땐 주중이라 손님이 없어 설렁한 것 같더니 금세 손님들이 들이닥친다. 풍기는 인상이 참 좋은 주인장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영혼도 밝게 느껴져 좋다.
요즘은 불경기인지 장사가 신통치 않다고 은근 걱정을 하기도 하는구나. 이 아담한 카페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창밖에 앉아 호수를 바라다 보는 풍광이 최고렸다. 커피 마시고 나올 때 모노레일에서 통통열차가 서서히 내려오는 걸 맞이하면 운치가 한결 업되는 것 같으다. 안전운전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세요.